0210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호특수강입니다. 대호특수강의 테마는 철강이, 가, 있습니다. 대호특수강, 은, 는 1988년 냉간압조용 강선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동방금속공업을 흡수합병함. 2001년 부도로 2년간 회사 정리 절차를 거친 선재와 마봉강, 스테인레스 선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4년 강관 사업을 중단함 선재 부문은 자동차 부품, 일반산업기계 부품 및 전자부품인 볼트 슬래시 너트, 페어링볼, 스크류 등의 냉간압조용선을 생산하며, 마봉강 부문은 자동차 부품, 일반산업기계 부품 등의 축으로 사용되는 봉강을 생산함. 기업 개요 대시 냉간압조용 강선, CHQ와이어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남 양산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냉간압조용 강선은 특수강 선재를 사용하여 드로잉 또는 열처리, 에넬링 해서 만든 강선으로 주로 자동차 및 기계, 건설산업으로 납품됨 대시 선재 두 차가공 시장은 약 1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CHQ와이어 시장은 2020년 1월 현대종합특수강의 증평공장 생산 본격화로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여짐 재무 대시 자동차 산업의 부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 등으로 CHQ와이어의 수요 증가와 한영특수강 인수에 따른 매출 발생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증가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지분법이익 증가, 무형자산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에도 반도체 수급 차질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과 조선 산업의 건조량 부진, 기계 산업의 생산 둔화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대호특수강의 시가총액은 56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호특수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1위입니다. 대호특수강의 상장 주식수는 7,539만 8,500마흔 주입니다. 대호특수강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호특수강의 퍼은 10.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배, 6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 원, 마이너스 86억 원, 7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마이너스 232억 원, 76억 원입니다. 대호특수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2번지 28%이고 유보율은 34.8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6마이너스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9마이너스 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호특수강의 2022년 8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7원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호특수강의 종가는 755원이며 주가가 대호특수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호특수강의 종가는 755원이며 주가가 대호특수강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대호특수강은 는 거래량 59,80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6,58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218주, KTB에서 6,000주, 키움증권에서 5,025주, CS증권에서 4,25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39,302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104주, NH투자증권에서 2,101주, 키움증권에서 1,679주, 삼성에서 1,3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8,500 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철강 관련주 대호특수강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